부산에서 한 60대 남성이 아버지와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아버지는 숨지고 초등학생 딸은 크게 다쳤습니다. 이 60대 가해 남성도 자해를 시도해 중태에 빠졌는데 이 남성은 같은 빌라에 살다가 몇 년 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구포동의 한 빌라 입구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지난 5일 오후 6시 36분쯤 빌라 현관에서 60대와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두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0대 남성은 숨지고 60대 남성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숨진 남성의 초등학생 딸이 119에 신고했는데 역시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흉기를 휘두른 건 60대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60대 남성은 숨진 40대 남성이 산책을 가려고 빌라 현관을 나서자 곧바로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같은 빌라에 살다 이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60대는 그 빌라에 저기 다른 세대에 살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었어요. 2년 정도 됩니다. 지인집을 방문한 걸로 일단 추정이 돼요. 경찰은 이들이 기존에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